고원기획과 이성환의 관계. 고영태가 개인 사무실을 개설한 2014년 무렵 CF감독 차은택을 만나면서 대통령 사건은 치밀하게 조작된다. 당시 차은택은 CF나 공연 영상, 뮤직비디오 등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회사의 대표였다. 고영태와 차은택을 연결시킨 사람은 호주 교포 브랜든이다. 아프리카 픽처스에서 PD로 근무한 브랜든은 고영태의 친구다. 차은택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4월에서 5월경 사이에 저희 직원인 브랜든 PD의 소개로 고영태가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같은 자리를 했고 그 이후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고영태가 다시 죄순 씨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다. 2016년 11월 9일 고영태 차은택의 첫 만남이 있은 지 두 달 후 2014년 7월 21일 고원기획이 설립됐다. 나는 고원기획법인 등기부를 떼보았다. 고원기획은 광고기획, 제작, 판매, 배급 및 광고 매체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자본금 1억 원의 사무실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타빌딩 3층이었다. 스타빌딩은 차은택이 대표인 아프리카 픽처스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의 소유주가 차은택이다. 고원기획의 사내 이사는 김수연, 김재민, 차은택, 김성현 등 4명이었는데 김재민, 김수연 이사가 전체 지분의 55%를 차지했고 차은택, 김성현 이사 지분이 45%였다. 사내 이사 김성현은 미르재단이 발족되기도 전에 차은택에 의해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사람이다. 이는 김성현 진술조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김수연은 검찰에서 고원기획은 저를 대표이사로 하여 아프리카 픽처스의 사무실을 두고 설립하였는데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고영태와 차은택의 회사입니다. 김재민 이사가 고영태 대리인이었습니다. 저도 지분이 있었지만 고영태 것이어서 지분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김수연의 진술과 회사의 지분 구조, 사무실 소재지 등을 종합하면 고원기획은 고영태와 차은택이 55대 45로 합자한 회사로 사무실은 차은택 빌딩의 3층에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에서는 고원기획을 고영태의 성인 고와 최서원의 이름 끝자 원을 합성해서 만든 회사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서원의 옛 이름 순씨를 서원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날은 2014년 2월 13일이다. 최서원이 고영태를 처음 만난 2012년 연말엔 개명하기 전이었다. 차은택과 김수연도 고영태로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고원기획 설립 무렵에는 최서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아는 차은택과 고영태, 김성현을 알게 된 경위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2016년 10월 28일 2013년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운영 계획을 수립한 골프장 소노 펠리체 컨트리클럽 레 차은택이 손님으로 왔는데 부킹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람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가 소노 펠리체 컨트리클럽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차은택이 그 골프장을 지인들과 자주 이용하였는데 저에게 예약도 종종 부탁하곤 하였습니다. 그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영태 역시 차은택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2014년 여름경으로 생각됩니다. 소노 펠리체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에 차은택이 골프 치러 왔었고 그때 고영태 대표라고 차은택이 저한테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영태가 고원기획 대표이사 명함을 저에게 주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현도 차은택을 통해서 골프장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미르재단 설립 단계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제 대신 김성현이 사무부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 재단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부총장은 정식으로 존재하는 직함도 아니고 조직도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이성한의 학력과 경력은 검찰 진술조서에 이렇게 적혀있다. 저는 1991년 충남 부여고를 졸업하고 한남대 응용미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2001년 경희사이버대학 멀티미디어 학부를 졸업한 다음 춘천 MBC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했습니다.
퇴사후인 2004년에 온에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도시개발을 위한 설계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였는데 그 후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OAC로 바꿨으나 사실상 같은 업체였습니다. 관광 레저 업체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를 파트너사와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이성한이 차은택과 사업관계로 가까워진 것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업에서 사업 총괄을 맡게 된 이성한은 차은택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문화 콘텐츠 개발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추천했다. 수협이 2014년경 차은택을 개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차은택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차은택은 미르재단 설립이 추진되던 2015년 10월 19일 이성한에게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맡겼다. 이성한의 진술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김성현과 차은택 관계, 김성현이 미르재단에서 했던 역할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재 2권에 기록돼 있다.